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 JTBC 본사 사무실과 뉴스타파 한모 기자, 복모 기자의 자택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본사에서는 직원의 반발로 2시간 20분가량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씨가 2021년 9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허위 인터뷰를 하고 지난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이를 짜깁기에 기사화하고 JTBC도 부적절하게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공모 여부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